안녕하세요. KT 롤스터의 정글을 맡고 있는 커즈 문우찬입니다. 저희가 이제 2023년에 새로운 멤버들이 합류해서 새로운 멤버들과 이제 제가 워크숍을 가게 됐는데 이번에 요리를 배워서 이제 요리를 해주려고 그래서 이제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고 캐리해주실 유셰프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안 요리를 하고 있는 윤현찬 셰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커즈 선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음식을 도와드리긴 할 건데 이렇게 해주고 싶은 그 워크숍 가서 해주고 싶은 음식이 뭐가 좀 생각하는 게 있으실까요? 새우를 이용한 감바스. 아, 감바스. 네, 제가 그럴 줄 알고 커전스를 위해서 스테이크하고 감바스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바스 먼저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떼고 이거를 이제 등에 칼집을 내라고 최대한 조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예, 천천히. 이 정도면 되나? 아, 좋습니다. 그래서 딱 까봐서 내장이 있는지. 네. 내장도 없고. 그 커즈 선수는 평소에 이런 촬영을 자주 하세요? 아까 들어보니까는 뭐 동원 참치 그때 어떤 요리 촬영 해보셨나요? 나폴리탄이었나? 나폴리탄. 파스타 요리를 했었는데. 하니까 제가 했는데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혹시 그럼 동원에서도 셰프님들이 나오셨나요? 네, 동원 참치 셰프님 두 분이서 이제 그때와 지금이 좀 다르다면 사실 그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오늘은 뭔가 이제 저도 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특별히 그래서 하드 트레이닝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오늘의 목표는 정말로 직접 커즈 선수가 네. 그 워크숍에 가서 이 음식들을 해주는지 제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손질을 하다 보니까 다 예, 잘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성향이 보이죠. 저는 그냥 이렇게 쌓아놨거든요. 또 선수님은 또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놓으신 거예요. 되게 이 음식 하면은 이 성향이 딱 나옵니다. 이제 마늘을 자를 건데 편을 뜰 거예요. 슬라이스라고 하죠. 이렇게 반 잘라보고. 이거 일단. 네. 해서 딱 두 개만 더 잘라볼게요. 나머지 자를게. 감바스는 드셔보셨죠? 네. 네. 어디서 드셔보셨어요? 놀러 갔을 때. 네. 누구 초대했을 때 해주더라고요. 감바스. 아. 그런 그때 먹어봤습니다. 혹시. 네. 아, 혹시. 진짜 안 믿을. 그래도 처음 칼질하는 거 치고는 잘 하시는데. 네.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어떻게 이제 마늘을 다 잘라봤는데 이제 마늘을 이제 볶아서 네. 이제 감바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마늘 좋아하신다니까 넣고 싶으신 만큼 넣으시면 됩니다. 한 6개 정도 부수지 말고 이제 통으로. 아, 통으로 넣어요? 네, 부수지 말고 블랙 올리브, 그린 올리브, 이제 케이퍼 베리라고 하는데 다 넣어요. 오일은 제가 이게 좀 올리브가 마를 것 같아서 뿌려놓은 거고 그래서 제가 감바스를 어떻게 하려고 할 거면 밑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다 때려 박아서 한 번에 끓여버릴 거예요. 엄청 간단한 거죠. 네. 이번에 새로 영입된 선수분들이 계신데 또 이게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또 그 첫인상이 참 중요하잖아요.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일단 기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석의 정석. 듬직하고 좀 든든하다. 그런 느낌이고 이제 네. 미대 BDD 같은 경우에 제가 BDD. 또 같이 우승도 했었고 오래 했었었거든요. 진학기도 하고 그 정도로 네. 그럼 그 분들 오신다고 딱 얘기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딱 듣자마자 이제 사실 네. 제가 아니어도 친구들도 듣고 기인 선수가 없다고 BDD 서커스의 리엔즈 이런 느낌이거든요. 듣기만 해도 이제 든든하고 좀 믿음가는. 근데 네. 이게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또 잘 맞겠다 안 맞겠다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생각만 해봤을 때도 잘 맞을 거라고 하면은 절반 이상은 성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로 이제 살짝 밑간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제가 반만 뿌릴게요. 골고루 살살살살 뿌려줄게. 지금 넣으면 되나요? 네, 다 집어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쓱 쓸어가지고 그냥 한번 싹 넣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네. 이게 이제 올리브 오일인데 자작하게 좀 넣으면 이렇게 부어보세요.
자, 가자. 그만할 때까지. 네. 네.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이 정도 넣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더 넣으셔야 돼요. 더더더더더 더 많이 넣는 거예요. 더더 넣어도 돼요. 더더더더더더더 넣어야 돼요.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이렇게 넣어도 돼요. 더 넣어도 돼요. 됐습니다. 거의 뭐 다 넣었죠. 이 정도. 또 이 오일에는 우리가 또 간을 안 했잖아요. 오일에다가도 소금을 조금 간을 해주시고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네, 됐어요. 여기다 오일에다가 항상 열 방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좋습니다. 요거를 이제 인덕션에 올리고 이제 계속 저으면서 끓여주면 돼요. 그 제가 요리를 같이 하면서 좀 느낀 게 몇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되게 신중해요. 요거 하나를 자르고 닫았는데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게임도 되게 신중하게 준비 잘 할 것 같다 이런 느낌 좀 받았고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마음이 급하면 근데 절대 마음 급하지 않고 차근차근히 준비하는 모습이 아 준비성이 철저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요리는 그 사람의 성격을 그대로 나와요. 좋은 말밖에 없네요. 이제 다 된 것 같으니 한번 플레이팅을 좀 이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감바스를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안 먹어봤지만 되게 맛있을 것 같고 그래서 두 번째로 네. 리바이 스테이크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리바이 스테이크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고기를 또 어마어마한 걸 제가 가져왔죠. 이게 리바이 스테이크 꽃등심이라고 해요. 제일 맛있는 부위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밑간을 좀 해볼게요. 제가 이제 마를까봐 오일을 좀 코팅을 해놨는데 너무 많이 하나? 모든 고기의 지금 운명은 다 지금 허지 선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다음에 페퍼도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십시오. 끝났어요. 이제 스테이크 다 끝났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 이제 오일을 퓨어 올리브 오일을 넉넉하게 로즈마리 하나 넣어줄 거예요. 이 로즈마리 넣냐면은 로즈마리 향이 기름에 빼지고 그 로즈마리 향이 밴 기름으로 고기를 구우면 고기에도 이제 로즈마리 향이 되겠죠. 그 로즈마리를 이제 보니까 향이 다 이렇게 우러나서 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로즈마리만 건져서 해서 연기가 살짝 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고기를 올릴 거예요. 해서 천천히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기름이 가운데 안에 안 들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살짝 들어가지고 기름이 들어갈 수 있게. 또 뒤집어주나요? 네. 뒤지고 싶다 또 뒤집어도 돼요. 오호 아 됐어. 오호 아 됐어. 으아! 불을 끄고 고기를 얹어서 여기다 위에 올려볼게요. 이 육즙이 다시 골고루 살한테 돌아갈 때까지 시간을 좀 주는 거예요. 안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얘가 쉴 시간 동안에 이제 우리 구운 야채로 가니쉬를 한번 준비해 볼게요. 네. 이렇게 커즈 선수하고 두 번째 요리인 네, 리바이 스테이크를 완성했습니다. 우리 이제 커즈 선수하고 같이 만든 리바이스 에크하고 감바스 같이 먹으면서 한번 이야기를 더 나눠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가시죠. 우리 커즈 선수 저하고 함께 오늘 요리를 같이 한번 해봤는데 소감이 어떠셨어요? 막상 만들어 보니까 가족들한테 한번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셰프로서 보는데도 여느 셰프 못지않게 굉장히 이쁘게 너무 잘 만들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먹어볼까요? 네. 네. 이거 드시고 저번에 드셨던 감바스랑 소감 한번 네. 아니 괜히 은근 이게 또 이게 더 맛있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먹어본
돈가스 중 가장 깔끔한. 아, 감사합니다. 스테이크 한번 먹어볼까요? 막 표현을 뭐 잘하진 않는데 뭔가 직접 요리도 하고 아까 설명도 들었잖아요. 네. 뭐 육즙 뭐 일부러 시켜서 육즙을 가둬놓는다. 그것도 알고 먹으니까 진실이 더 느껴지네요. 오늘 이렇게 또 만들어 봤으니까 꼭 한번 실력 발휘를 해서 같이 음식도 해서 먹고 얘기하면서 아직 이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또 음식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좋은 자리를 한번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까 잠깐 우리 인생 그래프를 좀 돌아보고자 했던 게 있어요. 이렇게 짠 이렇게 보면은 뭐 저는 커즌 선수 인생 그래프 보고 아 심전 돈 줄 알았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너무 짧은 시간 내에 굴곡이 너무 많으셨어요. 유년기 때는 뭐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급격하게 한 이 나이 때쯤이 언제죠? 이렇게 말입니다. 이 나이 때쯤. 15살? 15살에서 16살 때쯤인데 뭔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것도 생기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해 좀 많이 생각해보기도 한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 짧은 시간 내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게 잘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엄청 올라갔을 때가 있는데 좀 프로 데뷔하게 됐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 우승을 하게 됐어요. 정말 좋은 팀원들이랑 하게 돼가지고 정말 기분이 좋았었다가 갑자기 떨어집니다. 예. 확 떨어지게 되는데 잘하는 형이 왔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기를 못 뛰게 되면서 좀 힘들었던 것도 있고 좀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확신도 좀 줄어드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또 막상 다시 연습하다 보면은 제 자신을 믿게 되었다 해야 되나? 뭐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제일 잘 맞는다 해야 되나? 아 어렵네요. 슬럼프가 있고 힘듦이 당연히 있을 나이인 것 같고 그리고 좀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은 정답인 것 같아요. 그 말에 되게 공감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응원할 거고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커즈 선수하고 이렇게 음식도 만들고 인생 얘기도 나누면서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커즈 선수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인생 그래프 보면서 뭐 되게 안 좋은 얘기도 하고 뭐 좋은 얘기도 하고 했지만 이제 지금은 다 극복하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열심히 할 생각만 있고요. 계속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윤 셰프님께서 되게 고생해 주셔가지고 네. 저희 KT 로스터에서 네. KT 유니폼 하나 이렇게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KT 굿즈 우산이랑 텀블러 네. 이렇게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커즈 선수하고 이제 마지막 파이팅 멘트 하고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2023년도 KT 롤스터 화이팅!